안녕하세요. 서정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립기념일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이 있는 나라는 그날을 기념합니다.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해방을 통해 자유를 얻었고 독립을 이뤘으니까요. 하지만 해방과 독립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몇몇 애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미술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미술에서의 한 가지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색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색이 무엇에 의해 구속되어 있었다는 뜻인데 그 색을 구속시키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고유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뭉게 구름을 그린 후에는 흰색을 칠해야 했고 나무 잎사귀를 그리면 녹색을 칠해야 했습니다. 바다는 푸른색, 잔디밭은 녹색, 이렇게 색은 형태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속이 그렇듯 평소에는 구속인지 모릅니다. 벗어난 후에야 깨닫죠. 마티스는 그것을 일깨워준 화가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티스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마티스 이후 형태와 색은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뭉게의 구름이 연보라가 될 수 있고 나뭇잎이 루비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은혜색, 잔디밭은 파스텔 블루가 됩니다. 이제 색은 혼자서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모자를 쓴 여인을 보시죠. 이 작품이 독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발표된 때는 1905년, 장소는 파리 살롱 도톤느이 7번 전시장입니다. 7번 전시장에는 마티스와 뜻을 같이 하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작품을 걸어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평가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혹평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니, 혹평을 이슈로 만들어 대중에게 새로운 미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잘못된다면 괜한 시도를 한 시시한 작가들로 전락됩니다. 마티스는 꽤 초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전시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했습니다. 모자를 쓴 여인을 다시 보시죠. 일단 무슨 그림인지는 알아보시겠죠? 오른편으로 얼굴을 돌리고 관객을 응시하는 여인의 상반신 초상입니다. 큰 장식이 달린 모자를 썼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색이 문제입니다. 다 색 때문입니다. 얼굴부터 보면 옥색, 수박색, 병아리색, 젓갈색, 살구색, 초록색까지 이것이 여인의 얼굴인가요? 웃음부터 납니다. 목은 다홍색이고 머리카락은 또 토마토색입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다행입니다. 다른 곳은 색 때문에 형태가 아예 없어집니다. 모자를 보니 꽃 장식을 한 것 같은데 무슨 꽃인지 어떤 장식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조 역할을 해야 할 색이 전면에 나서면서 형태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림에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색만 남을 겁니다. 라는 것이 당시 평론가들이 생각이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마티스가 몰라서 그런 걸까요? 마티스는 미술이 장르를 위해
색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양한 일이죠. 작품 모자를 쓴 여인에 관한 혹평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평이 많아지는 만큼 마티스의 편을 드는 사람 역시 많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평론가 루이 북셀은 마티스와 그의 동료들에게 야수라는 말을 던집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인간들이 아니다, 야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아냥거림도 변화의 물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미술은 결국 마티스의 뜻을 수용합니다. 결국 색은 독립하게 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색은 어떻게 사용돼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흉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앙리 마티스를 현대 미술의 시작점으로 보며 마티스와 그의 동료들을 야수파라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줍니다.